27일까지 전남 내륙 아침 기온이 쌀쌀하고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. 기상청에 따르면 전남 내륙 지역은 27일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고 낮 동안에는 일사에 의해서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따라서 노약자는 체온 유지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.